여러분 꿀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회인 앱토스 NFT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앱토스 코인 간단 설명. 두 번째, 앱토스 NFT 소개. 세 번째, 앱토스 지갑 만드는 방법. 네 번째, 앱토스 마켓플레이스 소개. 다섯 번째, 앱토스 NFT 프로젝트 보는 사이트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토스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앱토스 코인이란 전 메타, 구 페이스북 직원들이 설립한 블록체인으로 레이어 1 체인으로 개발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총 공급량은 10억 개, 시가총액 1조 7천억이며 현 코인마켓캡 기준 랭크 45위입니다. 앱토스 생태계는 개인 지갑,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 NFT 거래소, 네임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규모 VC 투자를 받았으며 흔치 않은 대형 거래소 동시 상장으로 관심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최고 $100를 찍은 후 현재는 $9 가격을 형성 중입니다. 앱토스 NFT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총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알파십 NFT입니다. 알파십 NFT는 앱토스의 첫 NFT 컬렉션으로 초기 민티카가 1 앱토스 약 13,000원이었으며 최고가는 85 앱토스 약 110만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18 앱토스 약 24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NFT는 앱토밍고스 프로젝트입니다. 앱토밍고스 프로젝트는 토파즈 거래소 NFT로 초기 민팅가는 무료 민팅이었으며 최고가 164 앱토스 약 218만원에서 현재가 150 앱토스 약 199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앱토스 NFT가 초기 시장인 만큼 프로젝트들을 잘 골라낸다면 지금 보신 두 개의 프로젝트만큼은 상승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앱토스 지갑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의 마션 앱토스 월렛을 검색한 후 웹스토어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한 뒤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지갑 생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밀번호 설정 후 진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복구 구문은 따로 저장해 놓으시고 진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진행을 계속 누르시다 보면 지갑 생성 완료 문구가 뜨고 지갑 생성이 완료됩니다. 앱토스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래소는 블루무브 거래소와 토파즈 거래소이며 각각 거래소의 특징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블루무브 거래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UI가 가장 깔끔하며 앱토스와 수위를 둘 다 지원합니다. 두 번째,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 시 리워드로 무브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판매는 제외입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팔로우 수는 다른 NFT 마켓플레이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네 번째, 무브 토큰을 스테이킹한 사람들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분배합니다. 다섯 번째, 모바일 버전이 구현이 완료되었으며 개발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토파즈 거래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NFT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컬렉션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입이 높은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토파즈 거래소에서 런치패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즉시 판매 기능으로 오퍼가에 바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플랫폼 수수료가 가장 비쌉니다. 앱토스 NFT 프로젝트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사이트 링크를 통해 프로젝트 이름, 공급량, 가격, 민팅 날짜, 하입 정도를 확인하신 후 민팅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트위터나 디스코드 하이프는 봇을 이용한 거짓 하이브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앱토스 NFT 프로젝트와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이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